오늘부터는 동사구의 모습에 우리 초점을 두고 한번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구는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었죠? 1번 요소는 시제, 2번 요소 조동사, 조동사의 종류는 4가지, 그리고 동사, 그죠? 1번 요소와 3번 요소가 필수 요소적인 요소. 마치 명사구의 2번 요소와 4번 요소처럼 동사구는 1번 요소와 3번 요소가 필수적이다 라는 걸 공부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했었죠. 명사구에 대명사가 있듯이 동사구에는 대동사가 있어요. 대동사는 뭐냐니까 동사구를 대신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동사에 to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이는, 그죠? 일종의 대명사가 명사구를 어떤 일정 부분 대신하듯이 동사구를 일정 부분 대신하는 대동사.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to나 ing를 붙이나. 그죠? 그런 형태가 동사구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동사구에 초점을 두고 한번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난 것은 명사구는 지우고 1번, 2번, 3번, 그죠? 근데 필수적인 요소는 1번과 3번이죠. 1번과 3번이 필수적인 요소. 나머지는 선택적인 요소.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보고, 노태강 차관이 나왔네요. 이분 말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을 보고, 이거는 유토렌트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나요? 우리 공부할 책들이 우리가 보는 것이 이거네요. 그죠? 이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책을 참 많이 보죠. 와, 이거 다 선생님이 다 본 책들입니다. 그리고 본 책을 수업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리눅스 바이블, 펀더멘털 오브 피직스, 물리학의 기초, 그리고 캘큘러스라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공부하게 될 수학입니다. 보통 일반 수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패턴, 스테파노프가 지은 자바스크립트 패턴,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쯤 공부할 거 유니버시티 피직스, 이거는 우리가 참고 교재로만 이용을 합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그렇죠? 영 앤 프리드만의 유니버시티 피직이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책들입니다. Statistics without methods for philosophy, psychology. 이건 우리가 안 볼 책입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쓸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Essentials of Statistics.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공부할 통계학 수업이고, 이것은 An Introduction to Statistics with Python, with applications in the life science. 생명공학, 생명과학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더불어 파이썬을 이용한 통계학에 대한 소개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우리가 공부할 책입니다. 선생님 읽어보니까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언제?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공부할 책은 없나? 여기는 대학 때 공부할 책은 없네요. 그죠? 자, 어쨌거나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요거 우리가 했었고, 요건 명사구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었고, 이제 이어서는 동사구에 초점을 두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한 30분 동안, 그죠? 자, factors. factor는 곱하기에 이용하는, 곱하기에 들어가는 요소들, 이것이 factor들입니다. factor. When two or more numbers are multiplied to give a certain product. 어떤 product. product는 곱셈의 결과입니다. 이게 곱셈의 결과죠. 곱셈의 결과. 어떤 곱셈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둘 혹은 그 이상의 수들이 곱해질 때, each number is called a factor. 각각의 수, 이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은 factor라고 불리웁니다. 어떤 factor인가요? of the product. 이 곱셈의 factor라고 불리운단 말이죠. 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동사구는 두 가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이라고 하는 동사구입니다. 자, 먼저 이 녀석의 동사구 형태부터 보고, 다음에 이 녀석의 동사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리네요. 시제는 뭔가요?
그렇죠? 현재 시제. 동사는 뭔가요? 그렇죠? 비동사. 그죠? 그리고 동사는 뭐죠? 동사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조동사가 있었네요. 조동사 BEN. 그죠? BEN. 수동 조동사. 그리고 동사는 multiply. multipl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필수 조사는 연속사, 연속사. 거기다가 수동 조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걸 볼까요? 두 번째 거는 창이 너무 많네. 두 번째 거는 to give a certain product. 이거 자체가 절이라고 했었죠. 완전한 절입니다. 주어가 안 보인다는 것 뿐이지. 주어는 이 절 원래 절의 주어. 이게 주어잖아요. 이 절의 주어가 이 종속절의 주어가 됩니다. 이걸 주절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 속에 다른 절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들어가 있는 절을 종속절, 원래 있던 제일 바깥에 있는 절을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전체가 하나의 종속절입니다. 이것 전체가 종속절이고 종속절 내에서 주절은 요녀석이 되고 이 주절에 해당 종속절 내에 또 다른 종속절은 요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의 구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절의 구조와 동사구의 모습을 따로 떼서 공부하기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절의 구조와 동사구의 형태가 사실상 하나거든요. 하나의 어떤 원리인데 자, 이 동사는 이렇게 생긴 게 동사입니다. to give. 그러면 어디 들어왔나요? 이것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to give. 이것은 동사구이고 이것은 동사 이것도 동사구를 간단하게 만든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아유 뭔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 그러네. 좀 산만하네. 자 이것이 원래 하면은 will give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to give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의 동사구 형태가 압축된 형태. 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자, each number is called a factor of the product. 마찬가지 수동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 동사 call입니다. 그죠? 자, since 1 by 16 equal 16 then 1 and 16 are factors of 16. 그죠? 따라서 1 곱하기 16은 16이니까 1과 16은 16의 factors가 됩니다. 그리고 2와 8도 마찬가지 16의 팩터. 4와 4도 마찬가지 16의 팩터입니다. 1, 2, 4, 8, 16이 다 16의 다 팩터이 되는 거죠. 팩터가 뭔지 이제 확실히 감이 잡히시죠? prime number는 뭘까요? prime number is a whole number greater than 1. prime number는 1보다 큰 whole number인데 그런데 어떤 거냐니까 That has no whole number factors other than itself and it. One. 그 자신과 이를 제외한 다른 팩터들이 없는 그러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whole number란 말이죠. 그죠? 자, 이건 명사구인데 이 명사구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동사구 시간인데 이전에 뭐 안 보던 것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우리 명사구 1, 2, 3, 4, 5 해서 4, 5 이렇게 해서 보자면은 이건 너무 기나 조금 줄일게요. 자 이렇게 보자면은 이렇게 넣어야겠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거 그걸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건데 여기서 1번 요소는 안 보이고 2번 요소 홀로의 3번 요소 다음에 4번 요소가 number. 다음에 greater than 1. 요것이 5번 요소 중이고 또 하나는 또 5번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요것이 number를 수식해주고 요것이 또 number를 수식해주는 거죠. 절 두 개가 수식해주고 있는. 그리고 수생략된 것은 that is greater than 1. And 그리고 and that has no whole number, whole number fact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절이 5번 요소로서 하나의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명사구.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The first seven prime numbers are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일곱 개의 prime number들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Whole numbers greater than one, that are not prime.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number를 수식해 주고 greater than one 이것도 numbers로 수식해 주고 홀도 남부를 수식해 주고 앞에서 수식해 주는 것 하나,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것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1보다 큰 홀 넘버 그리고 프라임 넘버 그리고 프라임 넘버인 것을 우리는 컴포짓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라임 넘버가 아닌 것을 그래서 프라임 넘버와 반대되는 말이 컴포짓 넘버를 써야 되는 거죠. Composite numbers have three or more whole number factors. Some example of composite numbers are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다른 소수를 제외한 whole number 중에서 소수를 제외한 것을 composite numb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동사구는 have 하나밖에 없네요. 이 have도 있고 are도 있네요. have와 are를 볼까요? 짧은 건데 have는 어떻게 되죠? 시제는 현재, 그죠? 그리고 동사가 have, 또 are는 시제는 현재,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동사는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개 합해져서 have, 여기 두 개가 합해져서 be가 된 거죠. 그죠?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요것과 요거입니다. 다음에 bases, exponents, powers 이 용어들로 같이 보죠. When the same number appears as a factor many times, 어떤 같은 숫자가 팩터로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할 때, 그죠? 그때 we can rewrite the expression using exponents. 우리는 그 표현을 exponents를 이용해서 다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구가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가 보이네요, 그죠? 첫 번째 거는 그냥 말로 하면 되겠죠? appears는 시제는 현재, 동사는 appear, 그죠? can write는 시제는 현재, 조동사가 can 있고 동사는 rewrite, 다시 써다, 그죠? 그리고 using exponents, 이것은 동사구 형태가 ing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ing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ing가 붙어있는 것이 이렇게 된 동사구 형태입니다. 예. 동사구인데 ing를 붙여서 이게 종속절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을 exponent를 이용해서 다시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건 using exponent를 원래의 절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의 절. 왜 이렇게 적게 넣어놔? 너무 작다, 글자가, 그죠? 자, using exponents를 원래 줄로 돌리면은 we use exponents잖아요. 근데 we가 우리 일반인이 주어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런데도 이게 우리가 종속절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기 위해서 ing를 붙인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ing를 붙이고 어떤 경우에 to를 붙일까요? to를 붙이는 경우는 얘기했습니다만 주로 미래의 일, 미래 혹은 목적 혹은 결과 이런 형태가 되고, ing는 주로 뭐 현재 그리고 상황 뭐 이런 결과 때 이런 ing를 붙이게 됩니다. 원래 ing는 진행 조동사에서 왔잖아요. 진행 중인 것. to는 전치사, 뭐뭐를 향해 하는 전치사에서 왔죠. 그죠? 자, for example, the exponent to indicates that ear. exponent to는 that ear를 가리킵니다. that. 저리 왔죠?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서 종속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The factor appears twice. fact가 두 번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In the following examples, the repeated factor is called a base. 아래에서 반복되는 factor를 우리는 base라고 불러요. be 동사, en, 수동 조동사가 왔죠? 시제는 현재 시제, 그죠? 4x4=16 can be written as 4² = 16 혹은 4squared, square 혹은 squared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is 16. 4squared is read as 4squared.
자, 이거 마찬가지 be 동사와 그리고 read가 아니고 read입니다. 지금 읽을 때는 여기서 이것도 read의 ed, read를 수동형으로 표현하면 알파벳은 똑같은데 발음만 달라져요. read 이렇게. read가 아니라 read가 됩니다. 수동 조동사와 동사 read가 결합돼서 is read 됩니다. persuaded는 persuaded 혹은 for raised to the second power. 그죠? second power까지 raised 된 것. 이렇게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or the second power of four. the second power of four라고 말하기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2가 아니고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일 때는 또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되고 이것이 익스포넌트가 되고 이것이 파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어입니다. The exponent 3 indicates that a factor is used 3 times. exponent 3은 어떤 팩트가 3번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되면 이때는 이렇게 4 cubed 혹은 4 raised to the third power. The third power of 4.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냥 per cubed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이렇게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을 간단하게 per to the three라고 읽기도 합니다. 구조는 똑같죠? The example shown above 위에서 보여진 예는 lead to the following definition 아래의 정의로 귀결됩니다. 이때는 네, 전치사구예요. Definition. A base is a number that is used as a factor in the product. Base는 product 안에서 팩트로 사용되어지는 숫자. An exponent is a number that tells how many times the base is to be used as a factor. Exponent는 숫자인데 얼마나 여러 차례 베이스가 팩트로서 사용되어질 것인지를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동사구는 요 녀석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사구가 또 하나 있네요. To be used as a factor. To be used. 이걸 동사구로 볼까요? 이건 종속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base 주어 동사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이 절입니다. 이 절은 종속절. 어떤 구성이 되는 것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To be used 하면 여기서 원래 이것을 원래 그대로 쓴다면은 base is will be used 되는 거죠. Will be used가 주어가 주제를 주어 같으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미래적 의미가 있으니까 will be가 to be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종속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를 쓰지 않고도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to나 ing가 됩니다. The exponent is written in a small size to the upper right of the base. Exponent는 쓰여집니다. 수동 조동사가 쓰여져 있죠. ben in a small size, smaller size 보다 작은 사이즈로 어디에? To the upper right of the base. 베이스의 오른쪽 위에. 그죠? Exponent는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작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A power is a number that is a product in which all of its factors are equal. Power는 어떤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니까 하니까 어떤 곱하기의 결과. Product는 곱하기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의 결과인데 in which 그것의 모든 팩터들이 같은 그것의 어떤 프로덕트입니다. All of its factors are equal. 그것의 팩터들이 전부 동등한 그러한 프로덕트의 프로덕트인 숫자라는 거죠. 그럼 이걸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것이 동등한 건데 동등하고 동등할수록 곱하기로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A number raised to the first power is equal to the number itself.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대해 이렇게 1승하면 그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aised to the first power. 첫 번째 raised to the first power가 바로 이 일성을 의미합니다. Also, when no exponent is shown, 어떤 exponent도 보이지 않을 때, the exponent는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9 다음에 exponent가 없잖아요. 이것은 9의 일성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연습 문제들은 또 따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